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된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코스닥은 개인만이 매수에 나서면서 이틀 연속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는 시장 흐름 속에서 호실적 모멘텀을 앞세운 화장품, 게임주들의 빛나는 활약이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모멘텀이 새로운 주도주를 탄생시키게 될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삼성 엔진의 다시 시동 건 로봇주 반등세 이어질까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대신 로봇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처럼 로봇주의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연구에 투입됐던 개발 인력을 로봇 인텔리전스 연구로 전환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AI 활용 제조공정 혁신에 5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AI의 본격적인 상용화로 로봇 활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시장 조사업체는 글로벌 AI 로봇 시장이 오는 2030년 1,847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이성훈 글로벌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공에 모처럼 로봇주들이 웃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연구 역량 집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인력을 로봇 인텔리전스 연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삼성의 행보에는 어떤 것들에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의 행보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관련된 제품들 같은 경우를 생산하기는 하겠지만은 결론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AI 연구를 위한 인간형 로봇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 단계에서 상용화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단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대 후반에서 한 1억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좀 저항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판매가 시작되기는 했지만은 침투가 나타나야지 주가 측면에서는 좀 강할 수 있음을 우리는 주가의 특성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대기업의 제품 같은 경우에 출시 기대감이 보핏이라는 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로봇 사업 안에서 지금은 새로운 제품의 출시 같은 경우가 핵심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의 보핏 출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새로운 제품 출시 기대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삼성전자의 로봇 연구 역량 집중 소식에 서비스 로봇 강자인 에브리봇과 감속기 업체인 이렌시스가 오늘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가장 강하게 시세를 분출을 했는데 두 기업은 삼성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의 로봇 사업 확장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를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대기업군에서 작은 부품이라든지 또 다른 소재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도 예외가 아니겠는데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가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를 삼성전자 공동 개발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감속 모터와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 단계에 아까 말씀드린 보핏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정용 로봇과 관련해서 감속기를 협업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제품, 즉 로봇이라는 제품을 놓고는 부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주를 주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직 계열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유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을 만들 때도 계열사들의 협업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제품의 협업 단계가 이어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청소기의 강자인데요.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인원 로봇 청소기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로봇 청소기 시장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사려고 네.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로봇 청소기 시장 성장세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요. 관련해서 주목할 중소형 업체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국내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4,300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게 작년 기준인데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면 중국 기업 같은 경우가 최상위권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이 추격을 한 게 아니라 로봇 청소기의 시작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업체 로보락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올린 매출은 2천억 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절반 정도는 중국 기업이 가져간 상황이고 나머지도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새롭게 AI를 탑재한 로봇 청소기를 출시를 했고요. 여기 더해져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출시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감속기를 납품하는 이렌시스 이런 종목이 있겠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 쪽으로 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용 로봇과 함께 가정용 로봇 관련해서도 함께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로보티즈,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청소기 관련해서는 감속기 업체인 이렌시스 그리고 로보티즈, 로보스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정부가 AI를 활용한 제조 공정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5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삼성의 행보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나아가는 단계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는 등 AI 로봇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AI 로봇 분야의 성장 속도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투자자들이 어떤 변수들에 중점을 두고 스토리 따라가 보면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은 연간 20% 이상 성장이 나올 때 이 부분을 주도 업종이라고 일컫는데요. AI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로 본다라고 하면은 2030년 기준으로 46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단순한 수치보다 연간 평균의 성장 예상치를 대입을 해보면 30% 이상 기본적으로 성장이 예상되고요. 그러면 주도주 형태군에 부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관련된 종목, AI 종목, 로봇과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를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기보다 시장 안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기회비용을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초기 시장 안에서 시장이 개화가 되고 침투가 나타났을 때 관련된 종목의 주가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시세가 날 수 있겠죠. 그러면 AI를 탑재한 로봇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침투율 같은 경우가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승용차 정도의 가격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대 같은 경우가 1,000만 원대 후반, 뭐 1억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침투율이 높아지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승용차 가격대 정도로 가격이 낮아졌을 때는 침투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본격적인 네. 침투율이 올라갈 때 주목을 해보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AI 로봇 관련해서 가장 경쟁력 있게 볼 만한 업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좀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글로벌 기업을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독보적으로 좀 치고 나가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승용차 정도 가격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한다라고 하면은 이론적으로 기존의 내연기관차, 그 다음에 전기차 쪽으로 이끌어내던 매출 같은 경우를 여기 더해져서 한 두 배 정도는 또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선도 업체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기술력으로는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뒤에는 삼성전자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력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가장 빠른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 경쟁력으로 봤을 때 테슬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삼성전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소외됐던 로봇주들이 삼성의 엔진에 모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근 순환매가 정신없이 돌고 있죠. 정말 네. 오랜만에 반등이 나온 건데 문제는 그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깜짝 반등에 그친다면 어떤 모멘텀들이 등장해야 로봇주들의 추세적 반전이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당장이 영업이익이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매출 증대를 볼 텐데요. 이 매출 증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품이 나와줘야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핏 출시 같은 경우가 가깝게는 핵심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싣고 갔던 밸류 체인주들의 주가는 강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더해져서 시장의 침투의 핵심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승용차만큼의 가격, 이 형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침투가 나타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의 형성까지 함께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로봇주 내 이성웅 이사의 최선호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렌시스를 가져오셨는데 앞서도 이렌시스의 다양한 강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다양한 종목 중에 이렌시스를 원픽으로 꼽으신 이유 들어볼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화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보핏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로봇이 출시된다라고 하면은 박리담의 형태의 매출을 거둘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먼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함께 뭐 감속기 부분이라든지 모터 부분을 협력하는 이렌시스 같은 경우를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가는 갭 상승했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가격대 같은 경우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 가격에 왔을 때 해당 기업을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원픽은 삼성 엔진의 다시 시동 건 로봇주 반등세 이어질까였는데요. 이성웅 이사의 원픽 이렌시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대기업의 행보에 점점 확장 속도가 빨라지는 로봇 산업, 종목별 경쟁력 잘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통해 승부처 시기와 종목을 발굴해보는 다음 주 승부처, 다음 주 승부처가 될 일정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13일 월요일에는 일본에서 도쿄 뷰티월드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근 호실적 랠리에 화장품주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일본 뷰티월드 박람회가 다시 한번 트리거가 되어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전력망 개혁 발표 소식도 있습니다. 이어서 화요일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MSC의 반기 리뷰가 발표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5일 오전 6시입니다. 편출입 종목 주목해 보셔야겠고 마이크로소프트 CEO 서밋과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서밋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등 국내 대표 전자기업 최고 경영진들이 대거 참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 미리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수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석가탄신일로 한국 증시는 휴장하지만 저녁에는 미국 시장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전환점이 되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16일 목요일에는 아마존 웹서비스 서밋이 개최되고요. 국내에서는 티웨이 항공의 첫 유럽 노선 신규 취항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저가 항공 관련주 미리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요일에는 이 소식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HAB 리보세라닙 FDA 허가 결정 시한인데요. 회사 측에서 승인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금요일 중국의 4월 신규 주택 가격과 소매 매출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개별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 주 일정 속 승부처가 될 섹터와 주도주 함께 만나보시죠. 주요 일정을 통해서 승부처 시기와 종목을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승부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원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 그리고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다음 주 승부처로 소개해드렸던 게임주가 이번 한 주에 아주 기분 좋은 행보를 마쳤습니다. 자, 게임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 승부처가 될 주도주, 섹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이 꼽은 첫 번째 다음 주 승부처는 바로 전력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5월 13일 월요일에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송전선 개발 속도를 높이는 이 전력망 개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창원 부장, 예. 2분기 들어서 정말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이 전력 설비주 쪽에 예. 어떻게 또 한번 트리거가 올까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겠고요. 그 전력 그 기기 쪽은 이제 빅사이클이 이미 진입한 상태고 뭐 향후 2, 3년간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이제 그 7월 달에 그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서 그 풍력 및 그 태양 에너지 그 개발을 그 에너지 개발자들의 늘어난 요청으로 인해서 이게 그 백로그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력 프로젝트를 좀 고도화해서 그리드의 연결 속도를 높이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한 바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워낙 에너지 그 전력 수요가 높다 보니까 이런 백로그 그리드들이 이제 변목 형성으로 인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차단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이고 그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을 하고 계획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백로그를 그리드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 장거리 송전선의 그 개발 속도를 높이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는 이제 그 바이든 정부의 그 2035년까지 그 전력 부분을 탈탄소화하고 그리고 전력 생산을 위한 미국의 그 석탄 및 그 천연가스 의존율을 완화하려는 그런 계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됐을 때는 뭐 당연히 수혜는 뭐 그 전력 기기라든가 송배전 그리고 이제 뭐 풍력이나 태양광 쪽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송배전이라든가 전력 기기 쪽의 수혜가 더 강하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전력 호황기로 뭐 HD 현대 일렉트릭도 물론이고요. LS 일렉트릭, 대한전성 등 주요 업체들이 역대급 호실적으로 성장세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장기 그래도 우상향이라고 본다면 지금 밸류에이션도 괜찮다라는 측면에서 공략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뭐 큰 트렌드 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력 관련주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고 센티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AI 하면은 데이터 센터고 데이터 센터 하면은 전력 수요의 폭증 그에 따른 공급원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최근에 그 HD 현대 일렉트릭이 주가가 굉장히 핫했지 않습니까?
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건 한 거의 10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9조 9천억 정도? 이 정도 제가 기억으로는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5조 원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뭐 둘 중에서는 LX 일렉트릭이 더 싸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가격적인 매립과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저는 일진전기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설비 관련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AI 수요 급증에 따른 이 관련주들의 어떤 주목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미국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참고로 좀 보면은 뭐 미국에는 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가 비스트라 에너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진전기를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수주 잔고가요. 굉장히 폭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외 변압기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하드캐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시총이 최근에 한 1조 조금 넘었다가 1조 좀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오늘자 기준에서 1조 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주 잔고가 1조 7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전력기기라든가 전력 케이블 쪽에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는 상태에서는 뭐 일진적인 오늘도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은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주장고가 급증한다는 점 그리고 케이블 생산하는 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일진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전력설비에 이은 다음 주 승부처는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그 월요일 일본에서 그 뷰티 관련된 박람회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주들의 이 호실적 랠리 소식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투에서 어제는 이제는 실리콘투 그리고 오늘 이 아이패밀리 SC까지 화장품주에서 성적표가 참 좋았습니다. 이창환 부장이 보실 때 이 실리콘투나 아이패밀리 SC 실적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확인해야 될 점들 그리고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도 좋은 성적표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 뭐 인글로드 랩이랑 그 네오팜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호실적이 나왔고요. 대체로 이제 그 유럽이라든가 이제 서구권이라든가 이제 그 미국 쪽과 일본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확연히 좋은데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업이익이 294억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 근데 시장의 예상치를 뭐 거의 두 배를 가까이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나와서 뭐 이연상이 오늘 나타났는데요. 뭐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도의 이제 주가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1분기에 그 네덜란드 쪽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했고 또 수익성은 좋은 미국 쪽에서 항상 수익성이 좋거든요. 여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올라갔다는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북미향 쪽에 그 인디 뷰티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 팔리는데 이게 이제 터지면은 그냥 다 대박이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인디 브랜드 쪽에 매출 비중이 높았던 뭐 실리콘투라든가 뭐 인글루드 랩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K 뷰티의 그 다 같이 밸류 업이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대체로 한국 문화가 이제 특히 K 뷰티 문화가 일본이라든가 미국 쪽에 많이 이제 전파되면서 지금 중국에 이어서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지금 많이 그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실적도 좋아지는데 지금 그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도 최근에 한국 화장품 인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동남아 시장으로도 그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글로벌의 그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이렇게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네. 지금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로 봤을 때도 우리 한국 화장품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에서 도쿄 뷰티월드 박람회가 열립니다. 자, 일본에서도 한국 화장품의 그 열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창환 부장이 보셨을 때 투자자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뷰티 이 월드 박람회가 또 어떤 행사인지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뷰티 월드 재팬 2024라고 그러고요. 우리 이번에 13일에서 15일까지 열리는데 그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미용 장비 기기 요거 그 MTS라든가 저주파 고주파 니들 요런 거 뺀 모든 그 뷰티 종목들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뭐 화장품이라든가
라든가 뭐 천연화장품, 유기농, 미용 보조제부터 속눈썹 헤어까지 총 망라해서 다 전시가 되겠고, 참가 기업이 한 700여 개, 행사 기간 방문자 수가 대략 7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참가 그 기업들의 한 60% 그리고 참관객의 70% 이상이 그 일본 도쿄 뷰티 월드가 일본 시장의 그 전역을 파악하고 진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전시회로 꼽고 있어서 일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그런 전시회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그 중국에 이어서 일본 시장이 그 우리 뷰티의 가장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전 세계 이제 뷰티 시장의 3위를 차지하는 게 일본인데, 특히 10대에서 20대의 그 K뷰티 열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서 색조 화장품이라든가 기초 뭐 선크림까지 다양하게 지금 수요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매출 구성 자체가 지금 그 화장품 수출액의 10.4%가 지금 1분기 때 일본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 색조 화장품이 34%, 기초가 24%, 이제 선크림이라든가 기타 화장품이 24%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다양하게 구성품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수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 실적들이 굉장히 좋은데, 특히 색조 쪽에 비중 높은 기업들이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 판로 개척에 필수인 전시회라고 하니까 꼭 챙겨봐야겠네요. 한때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았었는데, 이제 뭐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화장품의 국가별 수출 현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지역별 제품 선호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표님? 현재 그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요, 중국하고 미국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중 자체는 현재로서는 중국향 비중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한국 화장품 수출액 중에서 미국 비중이 16.6%가 되는 거고요. 중국 비중이 25%로 여전히 중국향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중국 비중은 정체가 돼 있거나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미국 쪽의 추세는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가 또 그만큼 또 고부가 가치의 어떤 그 시장인 미국 시장이 더욱더 시장에서는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현상은 이제 중국 쪽에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고 감소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다시 또 그 부분이 또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국 쪽에는 예전에 좋았다, 그 다음에 안 좋았다, 다시 회복되고 있다. 이게 포인트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중국이 높지만 미국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구도를 잡고 화장품 섹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저는 뭐 화장품 섹터 계속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큰 종목 위주로 좀 먼저 말씀드리면,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은 기본으로 보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을 저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 잘 가고 있죠. 이 대형 업체들의 실적 반등에 이어서 실리콘투가 깜짝 실적에 힘입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실적 축포가 기대되는 종목도 있을까요? 뭐 사실 화장품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다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서 큰 종목 중에서 코스맥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안 한 상태입니다. 자, 1분기 실적이요.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25%, 영업이익이 180% 정도 수준의 증가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추후에 또 뭐 그 중국이나 이런 어떤 저성장 국면의 중국 화장품 시대 내에서 R&D나 유연한 케파를 통한 현지 인디 브랜드로 고객사 확보를 통한 강한 성장의 자신감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24년 올해죠. 중국 인디 브랜드 고객사 확장 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과, 그리고 저 JV법인 연결에 기인한 중국 실적 상승에 대한 자신감, 미국 법인, 여기서도 보시면 중국과 미국입니다. 미국 법인의 월 BEP 달성에 따른 주가 모멘텀이 좀 강하게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스맥스는 개별적으로 봐도 좋고, 최근에 그 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은 홍대 쪽으로 가다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중국 관광객의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체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 설비 화장품에 이은 다음 주 승부처는 바로 AI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CEO 서밋 그리고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 아마존 웹 서비스 서밋 등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들의 행사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창원 부장, 이 행사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행사별 또 투자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죠. 그 MS CEO 그 서밋은 그 이제 기업 CEO라든가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이제 그 초청해서 이제 비공개로 이제 그 산업에 대해 산업 동향이라든가 기술 혁신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고요.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 그 DS 사업부 그 부문장과 그리고 이제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 조주환 LG 전자 사장, 그리고 유영상 SK 텔레콤 사장이 초청이 돼서 그 MS CEO 서밋 2024에 참석을 하게 되겠고요. 이 행사 기간에는 이제 그 MS CEO랑 같이 만나서 AI에 대한 협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구글 그 IO 2024 개발자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알파벳 계열사의 그 인공지능 기술과 그리고 이제 서비스 최신 정보를 발표한 그런 자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예상하는 거는 그 제미나이 새 버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에디션, 그리고 AI 새 모델, 안드로이드 15 AI 기능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최근에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픽셀 8A도 공개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서 구글에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관련된 서비스와 이제 기술들을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에서 이제 이번에 그 16, 17일에 그 서울 코엑스에서 그 AWS 서밋 서울 2024를 개최를 하는데, 이게 10년 이제 10주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클라우드 기술 컨퍼런스 이런 행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개발자들이라든가 일반 대중들이 모여 가지고 그 생성형 AI 업계의 그 최신 동향과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소통과 협업을 좀 진행하는 그런 무료 교육 자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행사 자체가 보시면 다 AI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네. 어떤 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특정 행사를 보고서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종목을 발굴하는 거는 사실은 그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술들의 흐름이 있고 이런 폴업들을 통해서 이게 그 기술 흐름과 산업 현황이 이렇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하시면서 관련된 AI에 관련된 그런 키워드와 그 기술 동향들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오픈 AI가 대화형 챗 GPT 검색 엔진 개발로 구글의 정면 승부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 CEO가 한 인터뷰에서 챗 GPT에는 뒤졌지만 AI는 따라잡을 시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행사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챗 GPT 검색 엔진 공개 시 어떤 파장이 예상될까요? 예, 그 구글 AI 행사 바로 딱 전날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좀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그 오픈 AI가 이제 AI 기반 검색 엔진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구글의 견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외신 보도가 나타났는데, 일단 이게 챗 GPT 검색 엔진에 대한 발표 얘기는 있었는데 날짜가 딱 이렇게 발표된 거는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요 챗 GPT에서 웹 결과를 보여주면서 출처자 알려주는 그런 걸 선보일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징적인 거는 검색 결과를 이미지로 좀 보여준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손잡이를 어떻게 바꿀 건 그 바꾸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를 설명하는 그 다이어그램을 제시한 형태로서 이미지로 검색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그 오픈 AI가 자체가 이제 구글 그러니까 검색 시장에서는 구글이 거의 20년 넘게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90% 넘게 그 차지하고 있는 구글에 좀 타격을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그 전망도 있는데, 이건 좀 가봐야 될 것 같고, 검색 광고 자체가 알파벳의 연간 수익의 그 대부분인데 대략 3천억 달러니까 한 410조 정도의 그런 그 매출을 안겨지는 그런 분야라서 일단은 뭐 이거 내용 그 결과를 보고서 향후 동향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또 아마존까지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다소 좀 주춤했던 AI 관련주들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그러면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서 관련주를 좀 매매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표한 것처럼 오픈 AI 천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가 6년간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해서 100배 이상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의 향후에 15년간 1,500억 달러 투자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된 행사에서 또 일부 또 이런 것들이 또 중요도 있게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종목을 꾸준히 모아서 크게 수익을 남긴다는 개념보다는 좀 변동성이 대체로 크기 때문에 AI 관련된 종목, 그 챗봇 관련된 종목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좀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이제 폴라리스 뭐 AI라든가 폴라리스 오피스라든가 뭐 SP소프트라든가 이런
또 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 이런 종목을 두루두루 보시고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은 조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가 지나면은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좀 실적이 다소 약하더라도 변동성은 꽤나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서 단기적 수익을 거둬가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 설비, 화장품, AI까지 꼽아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주 승부처 바이오를 꼽아보겠습니다. 16일 같은 경우는 HLB의 이 리보세라닙의 미국 FDA 허가 결정 시한이 되겠습니다. 자, 회사 측에서는 승인을 한다는 입장인데. 자, 곽영훈 대표,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면은 바이오 쪽에 좀 훈풍이 불어올까요? 네, 이제 두 가지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뭐 지금 이 관련 이 동사의 그 리보세라닙의 승인이 이제 16일 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사도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제 그 동사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많아지게 되면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 바이오 섹터의 센티멘탈이 좀 모여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HLB 종목의 리보세라닙 승인 하나만 가지고는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됐다가 줄었다가 그죠? 이렇게 또 이렇게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금리나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가 계속해서 어떤 FOMC 결과에 따라서 나와주고 또 뭐 파월 의장의 또 네거티브한 얘기가 나왔다가 또 좋은 얘기, 포지티브한 얘기 나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주는 게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좋아진 상태에서 이 개별 기업의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와주면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접근하기에는 어렵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접근하고요.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 움직임이 나중 종목들도 있거든요. 아주 개별적인 성향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관련 종목들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HLB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들어서 주가가 이제 횡보 흐름인데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게 FDA 결정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공략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그 HLB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을 좀 보시면은 뭐 HLB 파나진도 있고요. HLB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좀 핫하게 올랐다가 최근에 계속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주식을 매수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함께 보시면서 하시고 전체 분위기가 좀 뭐 그저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된 종목에서 주가가 핫하게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 또 투자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좀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대표님 말씀처럼 그 바이오주가 금리 변수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지난밤에 그 미국 실업수당 청구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래서 금리나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과가 통화 정책 변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바이오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부장님.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좀 보니까 대체로 이제 4월 지표가 뭐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 효과 나온다 하더라도 좀 무난 큰 무리 없이 소화할 것으로 좀 대체로 보는 것 같고요. 그 NH 투자증권에서도 이제 4월 달 그 10회 같은 경우가 그 예상치는 전월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됐지만은 그 소득세가 납부되는 4월 이후 그 7월까지는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서 대체로 물가랑 그 소비가 둔화가 좀 돼서 실제 물가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발표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좀 분석을 했고 또 이제 올해 이제 이미 그 연준의 금리 인하는 1.5회 이하로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기보다도 좀 하향 안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이번 그 CPI에는 좀 무난히 넘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KB 쪽에서도 지금 4월 CPI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만 이제 그 CPI가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도 금리 그 시장 금리의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있고요. 이제 9월 FOMC까지 앞으로 그냥 5번의 CPI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한 3번 정도만 물가 간 예상제 부합만 해도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이제 의견을 냈고 또 CPI 4월 CPI가 자체가 또 그 예상을 웃도는 결과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난해 11월 달부터 최근 CPI가 계속 그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그 물가 전망이 좀 다소 좀 높게 지금 그 전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예상치보다 높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4월 CPI 그 예상치는 0.4% 상승이고 코어는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2월 평균치가 0.3 정도 되니까 대체로 다소 좀 시장이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지하고는 상황에서 그 CPI 결과랑 바이오 주가에 그렇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HLB가 이제 16일 날 어떤 결과 나올지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그 센티멘트를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4월 CPI는 좀 무난히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오히려 HLB 그 소식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MSCI 반기 리뷰 발표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언급되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까요? 네, 그 우리 시간으로 15일 오전 6시에 이제 반기 리뷰 결과 발표가 되고요. 일단 그 4월 마지막 날 10거래일 중에 랜덤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편취를 종목을 결정을 하는데 일단 리뷰 그 편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알테오젠과 엔캠인데 다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편입 발표일부터 수급이 이제 그 액티브작이 먼저 들어와서 그 편입되기 종가 전날 종가에 이제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 자금 교환이 있었는데 요즘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요. 발표되는 날 시가가 단기 고점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표되는 날이 새로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MSCI 발표되는 이제 15일이니까 우리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6일 시가 정도에는 또 일단 좀 그 매도를 하거나 장중에는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때 매도를 못 하게 될 경우에는 그 5월 30일 그 마지막 거래일 그 종가에는 꼭 일단 매도 해놓고 나서 추후에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일정을 통해서 승부처가 될 모멘텀과 종목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두 분의 승부처 유망주가 공개됩니다.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간의 시장에서는 현대 리바트 정도를 좀 짚어볼 수 있겠네요. 오늘 가구 매출 1위 등극 소식에 정규장에서 8%대 강세를 보인 종목인데요. 특히나 시총이 9배나 큰 한샘을 제쳐서 의미 있는 성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4만 주 넘는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 진입해서 9,36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상장주인 현대마리솔루션도 치고 올라오는 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짚어보시죠. 상승률 상위단에는 유의미한 종목은 없고요. 윙이푸드 정도가 거래량이 10만 주 넘게 실리면서 치고 올라오는 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밀리는 건 삼익 THK지만 거래량 미비한 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원전선 우선주가 현재 2%가량 밀리는 모습입니다. 또 KEC가 거래량 16만 주 돌파하면서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10% 넘는 강세를 보이더니 시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네요. 이 시각 현재 1%가량 밀리면서 1,495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한 원택이 현재 하한가에 진입해 있는 모습이고요. 벨로크가 4%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코스메카 역시도 아쉬운 실적에 이 시각 현재 2%가량 밀리면서 45,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해보시죠. 5위는 코리아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리아나는 기초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오늘 정규장에서 화장품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에서는 더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도 확인합니다. 4위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오늘 코스피 상장 3일차죠. 네, 세대 기주로 변동성 있게 컸는데요. 장중 4%까지 밀렸다가 18%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도 상승 탄력 이어가면서 2%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도 열어보겠습니다. 3위에는 비츠로테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츠로테크는 산업용 차단기나 개폐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정규장에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22만 주 넘는 거래량과 함께 2%대 오름세 보입니다. 이어서 2위도 확인해 보시죠. 2위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앞선 화장품들의 호실적과 비교해서 더욱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성적표인데요. 다음 주 주가에도 좀 악재로 작용하게 될까요?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41억 원 정도였는데 137억 정도로 소폭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시간 외에 장중에는 8% 정도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주가의 복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실적 발표 이후의 시간 외로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한 부분에 공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8월 29일 임시주총 예정에 있고 이때 그 안으로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 승인이 나면 이전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좀 소폭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수급적 이벤트 정도로만 반응할 수 있음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에 랭크된 코스메카 코리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1위도 확인해 보시죠. 대망의 1위는 원택입니다. 원택도 조금 전에 1분기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었는데요. 부진한 성적표에 시간의 하한가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을지도 그렇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클래시스의 실적도 좋았고 그다음에 비올의 실적도 좋았다 보니까 원택 같은 경우는 미용기기 쪽의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리지오 장비 같은 경우가 역시나 해외 쪽이 좀 덜 나간 부분이 가만히 된 것으로 보이고요. 1분기는 미용기기 쪽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인데 워낙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가 같이 올라갔는데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34억이었는데 66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택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한 9천 원 초반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열어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위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시간의 특징 주 5위부터 1위까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시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승부처 종목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이창한 부장,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곽영원 대표는 HMM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창한 부장 다음 주 승부처 종목,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5월 들어서 이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를 보면은 뭐 이렇다 할 반등세가 보이진 않습니다. 어떤 점을 좀 매력 포인트로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뭐 타점상으로는 눌림목 잘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1분기 그 역대 최대 판매량을 통해서 이제 역대 최대 매출이 나왔고 그 동박 업계 중에서는 1분기 유일하게 흑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동박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증가가 나왔고요. 북미 쪽에서는 380% 증가가 나왔고 유럽 향으로 판매량이 99%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자체가 바닥이라 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갈수록 실적 도와줄 거고 지금 동박 업계 중에 그래서 유일하게 시장 그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걸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엔드 동박 중심으로 해서 수주랑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1분기 때 하이엔드 동박 판매량 6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 북미랑 유럽 쪽에서 하이엔드 동박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하이엔드 동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인 차세대 배터리가 가속되면서 더 많이 쓰이게 됐고 북미 미국장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신규 수주 자체가 70% 이상이 하이엔드 동박 중심으로 납품이 되고 있고 또 향후 차별화 등 경쟁력 확보 쪽에서는 이제 준비 중인 게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그 스펙 생산 거점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유럽 스페인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기계적 준공을 목표로 완공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 신공장도 부지 선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선이 향후에 이제 경쟁력이 될 것이고 또 AI 반도체랑 자율주행 우주 항공 등에 들어가는 그 동박 적층판도 제품을 다양화해서 사업 다각화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고체 전하를 배터리용 니켈 도금 강파 동박 제품도
정도 지금 개발이 완료가 돼서 고객사 테스트 중에 있고 8월 정도면은 이제 그 라인이 시 운전 진행될 것이고요. 또 이제 LFP 양극재도 올해 중으로 파일 라인 구축해서 시 운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6일에 그 미국의 IRA법 규정에서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동박이 FEOC 규정이 들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그 미래에서 얘기하는 거는 IRA 규정보다는 관세 인상 여부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박은 미국 그 중국 업체가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특별 관세 26%랑 그 물류비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30% 초중반대 그 비용이 나오는데 국내 동박 업체들이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동박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 1%랑 그리고 물류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3.5%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래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FEOC 규정 포함되지 않더라도 미국 수출에 유리하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고요. 미래에셋에서 그 목표가 오늘 좀 67,000원 제시한 리포트가 나와서 목표가 67,000원 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목표가 67,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자, 곽영훈 대표 다음 주 승부처 종목 HMM입니다. MM입니다. 자,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주가도 보니까 4거래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추가 상승 모멘텀 아직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일단 1분기와 2분기, 3분기까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이 동사에 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HMM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불안정한 중동 지역의 정세로 인해서 항로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글로벌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수인 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주목을 하셔야 되고 또 2분기에 또 돌아서면 해운업계의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중동 분쟁이 길어진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3분기를 앞두고 또 성수기가 시작되는 또 3분기를 앞두고 선박 확보 경쟁 분위기가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어떤 1분기, 2분기, 3분기 이슈와 최근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가요. 중국 조선사에 발주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15척 주문을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국내의 관련주의 수혜가 입을 것이다라는 또 분위기도 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딱 두 종목만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MM 보시고요. 펜오션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이걸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HMM입니다. 따라서 HMM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승부처 이창한 부장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곽영훈 대표는 HMM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